안녕하세요. 저는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목소리 역을 맡은 김소연이고요. 목소리는 거짓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라이어 헌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김도아 역을 맡은 황민현입니다. 김도아라는 인물은요, 살인 용의자로 이제 몰리면서 과거에 정체를 숨기고 지내고 있는 스타 작곡가 역할인데요. 보아가 또 소리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선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재밌게 잘 읽혔고 또 소리라는 캐릭터도 되게 독특하고 거짓말을 들린다는 것 자체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볼 법한 그런 능력인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는 김소연 배우가 목소리 역할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살인용의자라는 과거에 그런 유명을 쳐서 사람들과 조금 멀리 지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런 부분들이 저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또 새로운 경험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도화의 이런 숨겨진 이제 그런 사건들과 또 소리의 그런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가 발휘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돼서 예전에 쓸 땐 귀신이라서 사실 막 단벌신사에 막 날아다니고 갑자기 뿅! 막 이런 거 해서 귀엽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뭔가 딱 이렇게 제 안에서 들리는 소리인 거니까 그런 거를 딱 이렇게 판독하고 그런 거를 약간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새롭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화면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요. 평소에 뭔가 외출도 조금 힘들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어하지만 가까운 인물들 뭐 득찬이라든지 샤온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소리와 만났을 때는 또 보아의 실제 성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딱 달리 보일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호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요. 아무래도 저는 되게 그냥 차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같이 하니까 장난기도 되게 많고 너무 에너지도 건강해가지고 같이 되게 호흡도 잘 맞추면서 재밌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연 씨 만나기 전에는 비슷한 느낌에 저도 되게 차분하고 착한 거야 워낙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시작하고 또 가까워지고 하니까 정말 웃음이 떠날 데가 없는 그런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기억에 남을 그런 촬영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도 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 단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비슷하게 소리와 같이 생각합니다. 또 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의 뭔가 말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주변에서의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감하면서 촬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 다 도화와 소리가 다 약간 사람들을 좀 안내하고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둘이 만나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될지 그런 과정들이 되게 귀엽고 재밌지 않을까요? 이 작품을 소개할 때 붙는 수식이 로맨스, 코미디, 미스터리를 다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스러운 로맨스 그리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코미디 그리고 조금은 오싹해지는 스릴러, 미스터리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존재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장점은 위풍당당한 성격. 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딱 내 하고 싶은 걸 딱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할 거는 사실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거짓말로만 뭔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게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이나 뭐 다른 여러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에만 포인트를 두고 사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도화의 장점은 돈이 많아요. 와, 그래서 그래서 거기 도화가 살고 있는 집이 펜트하우스인데 태어나서 그런 곳에 처음 가봤어요. 촬영하면서 이제 그런 도화 덕분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일단 스타 작곡가라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체를 숨기면서 지내니까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그런 인물인데 단점이라 하면 이제 그런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계속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 이런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쓰러운 거 그게 단점일 것 같습니다. 엄마랑 그런 말로 되게 힘들어하면서 조금 소리가 그렇게 억눌렀던 평소에 표출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을 꺼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무래도 찍으면서 공감도 되고 또 아 이렇게 소리가 힘들구나 라고 캐릭터를 더 이해하게 된 신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스타 작곡가로 살 수 있는 삶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소리 옆집에 살 수 있는 삶이 즐겁고 그리고 네, 즐겁습니다. 즐거운 걸. 네. 네, 저희 소용없어 거짓말 미스터리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이렇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화랑 소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소용없어 거짓말 정말 좋은 배우, 감독님, 스태프분들과 함께 즐거운 현장에서 재미있게 찍은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 즐거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뢰하신 분? 라이 의원터 나는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이분이에요. 진짜네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으면 뭐 다 아나봐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